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 나갈 도시락 준비로 분주합니다. 보리굴비와 양념 불고기를 비롯해 7가지 찬이 더해진 한식 도시락. 1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온 이 한정식 가게는 개업 이래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해지자 지난해 봄, 두 달간 가게를 쉬고 메뉴를 좀 더 단출하게 정비한 뒤 문을 열었지만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되고 매출이 70%까지 급감하면서 다시 판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참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잡수실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일상화되자 농촌에서도 새로운 유통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농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첫 품목으로 제철을 맞은 딸기가 선정됐습니다. 새벽에 수확한 신선한 딸기가 공판장에서 선별돼 나오면 포장 작업을 거친 뒤 오전 안에 택배사로 전달됩니다. 소비자가 주문한 뒤 오전 10시까지 입금하면 당일에 갓 딴 딸기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택배비를 포함해도 2kg에 3만 원가량으로 시중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딸기를 시작으로 저희가 4월이 되면 두릅이 이제 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인데 두릅 이어서 또 저희가 관내 농산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 제품들도 이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고육지책으로 혹은 새로운 유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달 시장. 하지만 배달 대행사의 높은 수수료, 고령의 자영업자에게는 낯선 모바일 배달 방식 등은 배달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